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아, 몸에 좋은 거예요. 됩니까? 이해란 박사님 탈북하실 때는 하나원에 몇명 있었어요? 아, 이제 탈북자가. 몇명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그때 9명이 와가지고 네. 그때는 하나원이 없었고 뭐 여기 정보사 예.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뭐한 20명 안 됐어요. 근데 아. 우리 가족이 9명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예. 만열몇명 됐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탈북자가 대량 탈북할 것 같다는 예측이 나와가지고 이명박 그때 이제 이 하나원 이거를 대량 증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상을 했죠. 예. 그런데 문재인 들어서면서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 러시아에서 그 탈북자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국정원 그 요원들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요원들이. 목사님, 한국분을 탈북자들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요청이 왔대요. 한국에 가려고 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그랬는데, 문재인 되니까 난민 허가를 다 받았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영원히 없어요. 그럼 문재인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죠. 그러게,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이지. 예. 그런데 공무원들은 또그 최고 그 인사권자한테 아부하느라고 말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고. 그러다 나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라가 망하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이고. 아, 하여튼 저 김정은이 얼른 저 뭐야 저 현상금 걸어서 얼른 제거하고 그다음에 탈북을 가족들을 탈북시키고 거기 자유투사가 김정은이 목을 베고 예, 자유대한민국 틈으로. 그래야 평화 통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지. 예. 아니, 여기서 무슨 자꾸만 뭐 김정은이한테 가서 알랑방귀 껴가지고 김정은이 그 자식한테 국민 혈세나 투박아 준다고 평화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게 이게 지금 몇십 년이잖아요, 몇십 년. 몇십 년 동안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국민 혈세만 아까 탕진해가지고 대리국 개성에다가 물 쏘가지고 300 몇 억짜리 건물만 날렸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우리 탈북자들한테 그돈 투자해가지고 사업하게 해줬으면 탈북자들 중에 부자라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도대체 아니, 뭐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그 개성공단은 북한 놈들이 그걸 저 사용한대는데 중국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사용하세요. 저 놈들이 뭐 양심이 있습니까? 에, 그런 야. 분들 믿고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바보 멍충이지. 바보 바보 멍충. 거죠. 에이. 그런 아니 강도는 믿고 뭐 하겠다는 게 그거 바보 아닙니까? 강도하고 동업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강도하고 하겠다는 게 그게 사람이냐 말이죠. 그 기계 다 여기다가 공장 강도소나 다 가동하고 있대요. 아주. 에이. 아 있죠. 뭐왜안 하겠어요? 그놈들은 지금 굶어서 개고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듯 기어가는 듯 아무거나 다 잡아먹고 싶은 놈들인데 그게 그냥 지켜지겠어요? 거기서 사람도 잡아먹는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요즘 줄었나요? 아니죠. 사람 잡아먹는 일이 아, 많아요. 많아요? 아유, 야. 네, 저도 처음에는요, 북한에서 옛날에 무슨 아프리카 이런 데서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야,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야, 그 상황이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보세요. 배가 고프니까. 이게 환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면 인간이 약하잖아요. 인간이 강한 거가 돼도 이 욕망 앞에서 생존 욕구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군인이 쌀 구하러 갔다가 기차에 끼어서 죽었어요. 그러고 이제 쌀을 구해오고 있거니 하고 이제 그 남매하고 아버지가 계속 이제 기다리다가 오랫동안 굶었죠. 근데 딸아이가 먼저 굶어 죽고 아들아이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맥이 없으니까 누워 있었는데, 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옆에 누워 있는 아들애가 돼지로 보인 거예요. 아, 그래서 돼지로 보여. 아이고. 네, 그래서 애를 잡아가지고 가마에다가 앉혀서 꾸리면서 옆집에 나가, 이 사람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옆집에 나가가지고 오늘 돼지 잡았으니까 술 마시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옆집에서 그냥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아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지금 가마에다가 아이를 삶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유 끔찍해라. 정신이 나은 거죠. 정신이. 그걸 누가 만들었냐. 김정일 그 개같은 자식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개같은 야만의 새끼를 뭐라 그랬습니까.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말한 정치인들이 있지 않아요. 네. 난 이런 놈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요. 내 네.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안 높일 수가 없어요 박사님.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실제라고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란이 머리를 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머리가 좋진 않아요. 아니 그 이해란 박사님만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저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예, 사람 잡으면 네. 식인종들이 속출한다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그 임산부가 네. 출산을 한 이후에 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자기 그 난 아이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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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요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이 대한민국도 저 이런 이제 저 이 민노총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그 완전 빨갱이들 있잖아요. 예. 이놈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런 시장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놈들이 정권 잡으면 이제 그놈들이 아. 그럼 이 문재인이가 지금 경제를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그렇죠. 5년 만에 그렇게 네. 망가뜨렸는데 더한 놈이 더 문재인보다 더한 놈이 오면 더 망가뜨릴 텐데 이재명이 더하잖아요. 네. 이재명이. 예. 그러니까 저한 놈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 놈이지. 아 그래요? 다 똑같은 도둑놈이고 하나는 오봉봉한 채 하는 그 도둑놈이고 네. 하나는 완전히 그 양아치 깡패 양아치 같은 도둑놈이죠. 이야 진짜 이야 끔찍한. 아 이번에 하여튼 저 탈북자들 가족 두 가족이 온 거 아 저 진짜 환영할 일이고 환영하죠. 진짜 네. 축하할 일이네요. 윤석열 정부니까 네.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북한 이런 가족들이 많이 좀 네, 이렇게 자유의 품을 안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많이 되면 네. 북한에서 연좌제가 네. 연좌제를 못하는 거죠. 이제 네. 도망치게 하고 자유의 투사들이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북한의 자유의 투사들이 싸우게 해줘야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이 오는 겁니다. 네. 평화의 한반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물심 양면으로 도와야 돼요. 그러네. 마음으로도 돕고 돈으로도 돕고 예? 네, 다 그렇죠.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을 쏟고 국가에서는 잘 배려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탈북자들 대북전단 예. 네. 대북전단 이런 것도 통해서 네. 북한에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를 환영한다. 그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네. 그때 북한이 그 무산 지구에 6만 명 이재민이 납치되셨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네. 그때 지키는 그 기계들이 또 내려가가지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팬앤마이크에서 방송을 할 때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탈북자들에게 선포하셔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선포하셨어요. 자유의 터전으로 오시라 이렇게. 그래갖고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온 탈북자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좀 하면 좋겠네. 당연하죠. 자유의 터전으로 오시라 환영한다 우리가. 가족 두 명 이렇게 바다를 뚫고 바다의 사선을 뚫고 왔는데 환영할 일이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환영합니다.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아하.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김정은이 싫어해요. 예. 어떻게 하면 그 새끼 죽일까 생각도 많이 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러는 거지. 아 김정은이 죽기 바라는 북한 인민들이 많죠. 예. 많지요. 거의 모두가 다 그러죠. 거의 다. 네. 아, 거의. 아. 김정은이 그 뭐 딸내미 무슨 그 김주혜년인가 그런 것들 빼놓고 그는 다 거의 김정은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겠죠. 네. 아, 그저 뭡니까 요즘에 그 주혜에 대해서 소문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 북한 주민들이. 당연하죠. 네. 자기네 자식들은 다 삐쭉 말라가지고 지금 눈알이 툭 튀어나오고 뭐 우태뼈가 튀어나왔는데 그 기집애는 아주 뚱뚱해가지고 계속 튀어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여기는 저
다이어트 하느라고 남한 저 국민들은 다이어트하느라고 난리인데 거기는 이제 뚱뚱한 게 하나의 그 보기 좋은 부의 상징이구만요. 배고파 죽으니까. 근데 그것들은 절제가 없잖아요. 예, 그게 권력을 가졌다고 다 그렇게 막 남용을 하게 되면 북한처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국가는 그 권력을 가졌다 그래도 다쓸 수가 없잖아요. 절제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아유, 그 미친놈이 그게 북한 주민들이 싫어하는 줄도 모르고 걔는 철딱서니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정은이, 막, 예, 그러니까 막 끌고 다니면서 그러는 거지. 아직 나이가 아직 철딱서니가 그게요. 너무 일찍, 예.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무슨 철딱서니. 거기다가 지금 권좌에 오른 게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그렇죠. 13년 됐잖아요. 그러니 뭐 젊었을 때 올라가지고 뭐 진보 왕처럼 봤으니까 얘가 뭐 알겠어요, 지대로. 그러니까 모르죠. 걔는 딱 지금 사고체계가 중학교 2학년생이잖아요. 중학교 중2, 2학년생. 아. 중2가 왜 과시욕이 쫄고 그냥 무한한 무대 보고 그러잖아요. 중2병이네, 딱. 예? 중2병. 중2라니까. 걔는 내가 보면 심리는 딱 중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어요. 중2병 딱 걸려가지고. 예. 중2병 그래, 걸려가지고. 과시하고, 자기 딸 과시하고, 지 과시하고, 막 미사일 막 쏘는 거 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막 쏘라고 그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도저히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저 능나밥상, 예, 요즘에 뭐잘 되시죠? 능나밥상, 네, 우리 이제 냉면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해가지고요. 100% 메밀.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정말 음식을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 살짝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자랑하세요, 자랑하세요.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뭐 명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명인에 올랐어요? 예. 어이구, 야, 축하드립니다. 어이, 야하! 무슨 그래갖고 냉면 명인이에요? 무슨 명인이에요? 북한 음식 연구 명인. 아, 북한 음식 연구 명인. 야, 내가 대단하시네. 약과자 만들고 그렇지, 아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약과가 유행이래요, 젊은 사람들. 아 근데 우리 약과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약과가 많이 팔려가지고 속상하잖아요. 우리 약과는 무슨 약과? 아, 이름을 대세요. 약과 이름. 우리 약과 통일약과죠. 통일약과. 여러분들, 통일약과 네, 많은 거 아신가? 통일약과는 시장에서 그냥 파는 약과보다 부드럽고 바삭바삭하고 진짜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 맛있다 그래요. 아니, 저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통일약과 치고 들어가면 주문할 아, 수 그럼 있어요. 거기서 전화 걸어서 주문하거나 이러면은 배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약 저기 커피 블랙커피에다가 아, 맛있지, 그럼. 마시면 최고잖아요. 아, 저 약간 몇번 드렸잖아요. 알죠? 내가 먹어봐서 알지, 맛있지. 아, 그 그러니까요. 통일약과 얘기 나오니까 또 빨리 주문해야 되겠다. 아유, 입맛 다시 지네. 네, 주문할게요. 네, 아, 예. 예, 이해람 박사님.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이, 명인 되셨구나. 고마워,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이해람 박사님이 또 명인이 되셨구나. 하여튼, 이분 대단하십니다. 탈북 1호 박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북한 음식에 대한 명인까지 되셨네. 야, 대단하시네. 아, 약과 진짜 맛있거든요. 약과. 야, 약과 주문해야 되겠다. 냉면도 맛있고. 탈북자들, 이렇게 배 타고 오는 게 성공 사례가 이제 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입에서 입으로 전파가 되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좀 와서 대한민국 품에 좀 많은 사람이 안겼으면 좋겠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목 날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문재인 때는 그러질 못했으니까 왜냐 오면 돌려보내거나 잡아서 돌려보내거나 이래서 겁나서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두 가족 온 것처럼 시도가 있는데 요럴 때잘 분위기를 몰아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